수류탄, 수류탄 던지는 새끼. 수류탄 던지는 놈부터 죽여야 돼. 수류탄 던지는 놈부터 죽여야 돼. 이게 수류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수류탄 던진 새끼, 저기 있다. 저기 숨어 있어, 저기 뒤에 숨어 있어, 뒤에. 뒤에 숨어 있어, 저 새끼부터 죽여. 죽여! 어? 오잉? 방금 화살로 수류탄 튕김. 야. 방금 화살로 수류탄 야. 튕김. 평소에 키시드던 시어머니들 다 돼지팬이야. 램보 고수들은 빨리 아저씨한테 조언 좀 해드려라. 여기는 수류탄 쏘는 놈 없어요. 폭탄방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됩니다. 나는 탈모다 물결 휴 후두두두두. 이번에 느낌 왔다. 이번에 느낌 왔다. 람돈님 구만. 뭐야. 터트리고 다 잡아. 난이도가 슬쩍 개발자들이 깨기 힘들었던 옛날 똥겜들 추억 보정으로 미화하면서 나 때는 좀. 이 정도는 껄껄 언코인으로 껄껄 깼지 이러면서 설계한 것 같다. 이게 사실 옛날 게임들이 좀 가끔가다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미친듯이 어려운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게임 자체가 많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할 게임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하염없이 이제 그 게임 붙잡고 있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이제 다른 게임이랑 비교할 게 많이 없으니까 레벨 디자인 자체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미숙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 말도 안 되는 난이도를 가진 게임들이 옛날 게임 중에 가끔씩 있죠. 가다가 그리고 또 컨텐츠 자체가 이제 별로 없으니까 무작정 어렵게 해가지고 풀탐을 늘리려고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게임들이 그런 경우가. 참고로 람보는 2014년 게임이라고! 아 좆됐다! 아! 한 놈 더 나옵니다. 먼 본 시간 최소 5시간에 편집 3시간 하면 나금맨 최소 8시간 난보에. 야, 왜 꺼지고 지랄이야? 아니 왜 꺼져? 아니 왜 누? 왜 두 번 누르면 꺼지게 해놨어? 이 미친 새끼들이 왜? 어? 왜 두 번 누르면 꺼지게 해놨냐고? 치밀하게 간다. 장전 한번 하고 한 박스 원샷 원킬. 아니 분노 데이지 아끼시라고 배려해 드린 건데.
뭐 즐거우셨으면 됐습니다. 김모찌. 아, 아파. 야, 멱뒤에 있는데 왜 맞아? 방법은 존재합니다. 유탄 마사지 쓰면 돼요. 루비 플러스님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유탄 마사지로 끝냅시다. 뭐야? 잔상인가? 방금 정확하게 쏜 것 같은데? 뭐지? 지금 보니까 이 게임이 되게 쉬워요. 잔상인가? 그린 베레로 클리어 해보고 졸람보 가자. 하얀 방사병은 울펜슈타인에서 나오는 그 슈퍼킹갓 제너럴 앰프로 대통령 네바 테크놀로지 하얀 방사병인가요? 몸빵 졸라 전에 잡았다. 뭐야, 한 시간 정도 나갔다 왔는데 아직도 여기네 아저씨. 오늘 끝내는 거 맞죠? 아, 당연하죠. 당근 빠따죠. 이렇게 이렇게 씨발놈들아 이렇게. 아씨, 에임 쩔지 않냐? 아, 왜 안 맞아? 됐다. 나는 람보다! 나와, 이 새끼야, 나와. 대가리, 요렇게! 여기서 A 눌러주고 적당히 싸우다가 장전 한번 한 다음에 펄로 바꾸고 왼쪽에 있는 놈 저놈 요놈 한방에 깔끔하게 총으로 바꾸고 빠르게 차고 지휘관부터 잡고요. 여기서 난 람보다 한번 해주는 타이밍에 틀려주고. 아, 좋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걸리고 지랄해. 괜찮아. 어차피 여기서 버튼 액션.
여기는 팔로 한 놈 더 나와. 난닝구 잡아주고 이거 총으로. 아, 내 몸이 불타고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다리 집중 공략하면 돼. 근데 제가 이제 고개를 숙일 때 등에 있는 가스통을 터트리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가까이 하면은, 너무 가까이 있을 때 터트리면은 나까지 이게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아, 걸리고 지려. 맞아. 왜 안 죽어 얘네들. 왜 저 말 탄 애들은 뭐지? 왜 말 타고 있지? 오케이. S S 오케이 좀. 느낌 좋다. 느낌 굿이야. 느낌 굿이거든요. 가장 그 빡치는 부분인데. 김도님, 이 좋은 게임 혼자 하지 마시고 똘새감님하고 자동님, 서수장님도 돌아가면서 하게 해보는 건 어때요? 우! 일단 이제 봐봐요. 지금 이 부분에 좀 빡센 이유가, 일단 왼쪽에 있는 그 바스티온 처리하는 거는 유탄으로 돼요. 근데 오른쪽에서 이제 수류탄을 던지면서 거기서 이제 화방병이 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멀리서는 이제 쪼는 놈들이 한 두세 마리 있거든. 바로 수류탄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 잠깐만 기다려. 일단 해보자.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죽이고, 쏘고. 한 마사지 땄으면 이제 지휘관. 아니, 그냥 나는 람보다 바로 갈까? 나는 람보다! 나는 람보인데, 개새끼들아! 야, 나는 람보라고! 사실 저녁 먹으러 간다면서 저녁 들고 와서 아저씨 게임 하는 거 봤다. 5시간 넘도록 이런 게임을 보고 있다니. 됐다. 내가 됐어. 이러고 사는 걸까? 오늘따라 답은, 내가 한심하게. 답은. 느꼈습니다. 답은 나는 남보다 분노 모드다. 지금 유탄 두 발 남고 수류탄 두 발 남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쏴버리고. 나는 남보다! 아, 존나 아프네. 나는 쫄보다! 나는 쫄보다! 나는 쫄보다! 나는 쫄보다! 왜 안 죽지? 저 원래 이거 맞아도 안 죽는 놈인가? 불사신 같은 건가?
왼쪽에 있는 놈부터 잡아보자. 장전 장전 장전. 병사 왼쪽에 숨어있는 놈 저거 새끼 죽여. 죽었나? 해치웠나? 허벅맨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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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수류탄 던질 걸. 아 수류탄 던질 걸 그냥. 석탄병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파이법을 알죠 제가? 파이법 압니다. 여기 한번 쏘고 팔법 압니다. 잘해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여기서 한 번. '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9시 넘었네. 9시 넘었네. 아니 근데 봐봐요. 방금은 그래 아까보다는 전진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 한 게 기록이야. 어쨌든 기록이야. 기록 갱신했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자고. 그냥 다크소울 같은 느낌으로 다 가면 돼. 그러면 아마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김도님 밥 먹고 올 테니까 그때까진 파회법 알아오세요. 거의 다 왔어요. 오전 9시. 자 지금 알게 된 게 뭐냐면 이게 보이는 대로 유탄을 잘못 쏘면은 이게 그 벽에 튕긴다는 겁니다. 이거 좀. 좀 널널하게 위에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 왜 안 맞지? 지금 온몸이 움찔움찔 하시는 게 통풍 오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가혹 행위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한다. 정보 사막맵 3시간 20분부터 현재 진행이요.
교육방송 갑니다. 람보 교육방송 갑니다. 처음에 이 스테이지는 시작하면 앞에 중갑을 입은 중갑병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화살이나 그런 거 이제 좀 짜잘한 무기, 그러니까 총으로는 많이 때려야 죽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졸렬하게 플레이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같이 그냥 유탄으로 한 방에 날려버리고 시작을 해도 되는데, 일단 저는 좀 이제 너무 서둘러서 이제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가겠습니다. 저 뚜껑이 부서지면은 별거 아니죠. 아,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화살을 이제 잡목들 처리하는데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 난닝구가 되게 공격력이 셈과 동시에 맷집도 상당하기 때문에 총 몇 방이 안 죽습니다. 그래서 헤드를 맞출 자신이 없다면 이 화살로 한 방에 보내자. 이렇게 여기선 쳐주고 분노 모드 들어가서 이거 한번 쏴주고 됐죠. 깔끔하게 오른쪽에 바스티온 철회해주고요. 나머지 쩌리 들어 이렇게 잡아주고. 이 게임이 얼마나 74발이나 있기 때문에 여기 사막 올 때 플레이 시간 2시간 30분쯤이었는데 3시간 동안 똑같은 사막이. 중갑병 또 나왔죠? 빼꼼샷 하면서 머리 노리면 돼요. 방금 잘 맞아서 지금 한 방에 죽었는데 한 두세 빼꼼샷 해주고. 뜻입니다. 왜 안 맞지? 아, 맞았다. 방금 탈영관 처치했죠. 나쁘지 않아요. 장전 한번 해주고. 버퍼링 또 걸린다고요? 한 놈 더 있어. 한조로 잡아줘. 클럽박스요? 좋아 아주 좋아. 이 분노 모드를 잘 써야지만 이 람보를 잘할 수가 있어요. AK로 넘어가고 깔쌈하게 잡아주고. 아, 좋아. 장전한 다음에 바로 람보 할 거예요. 아! 나는 람보다! 에스! 완벽함! 아씨, 뭐지? 걸렸다. 이건 게임이 아니다. 사이버 PTSD지.
교육방송인데 말을 안 해주냐고요? 그거는 교육방송이라는 게 구라기 때문에. 이래서 눈치 빠른 놈은 싫다니까? 헬기나 때리자. 헬기 때리자. 데미지 별로 안 들어. 아, 여기는? 악마의 구간? 아, 나한테 데미지 안 오는구나. 다음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왼쪽에다가 유탄 한번 쏴주고 오른쪽에다가 수류탄을 던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전법이. 아! 아니다, 이거 그거 해야 된다. 그거. 나는 남보다 개새끼들아! It's over, Johnny. 괜찮아. 괜찮아. 수탄 던지는 놈 죽여주고. 됐어. 아, 핵이 없어질 때까지 은폐해야 된다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런 훈수까지는 괜찮아요. 너무 과도한 훈수나 이제 욕설 같은 거는 제가 자제를 부탁드리지만. 수탄은 핵이 갔나? 핵이 갔냐? 갔지? 아, 수류탄은 방금 내 앞에 던진 게 아니라 지금 상대 그 적군이 던진 거예요. 방금 들어온 건.